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은 I'm my world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를 직역하면 나는 나의 세상이다 이며 이를 풀이하면 내 언어의 한계가 내가 보는 세상의 한계이다. 즉, 아는 만큼만 세상이 보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fatgraph.com으로 세계 최초로 지방이식, 즉 fatgraph.com 홈페이지를 만든 병원인데요.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지방이식이 영구적이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지방이식이 영구적일 수 있냐며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식된 지방세포가 일단 생착이 되게 되면 영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의학적인 팩트는 공여부 우성의 법칙이라고 하여 뱃살에서 채취한 지방세포는 얼굴에 가더라도 뱃살처럼 잘안 빠진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햄버거 먹고 스테이크 먹는다고 하여도 미국 사람 안 되듯이 뱃살 지방세포가 얼굴에 이식이 된다면 얼굴 살은 빠질지언정 뱃살 지방세포는 빠지지 않는 세포 특성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서 얼굴에 이식을 하면 얼굴 피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허벅지 피부에 성질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간혹 다른 데보다 허벅지 지방이 좋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것이 복부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긴 하지만 살을 빼도 뱃살이 안 빠지는 사람은 뱃살 지방 세포가 질기겠고 허벅지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은 허벅지 지방이 더 생착이 잘 되겠습니다. 25년 전부터 영구적인 지방이식을 한 것과 더불어 또한 저희 박현성형외과에서는 흉터가 남지 않는 무흉 인중 축소 수술을 개발 하여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천인무봉도 아니고 어떻게 흉터 없이 인중 축소를 할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면 미래는 이미 여기와 있다. 다만 아직 퍼지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는 미국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달전 올려드린 활경근 보톡스 동영상에 호응이 많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구글 서치에서도 떡하니 나오는 이러는 술기가, 즉 뉴욕 맨하탄에서는 이미 와 있는 미래가,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20년 전부터 한 보톡스 방법입니다만 한국엔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인중 축소 보톡스에 대해서는 약 2년 전에도 그 보톡스의 원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드렸었는데요. 인중을 축소하는 보톡스가 어딨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다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인중 길이가 이런 표정을 짓게 되면 인중이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표정을 못 짓게 근육을 보톡스로 마비시킴으로써 인중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인중을 짧아지게 하는 표정근인 윗입술 올림 근육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인중 축소 효과를 내는 보톡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중이 짧아짐으로 인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인중 축소 보톡스 부작용이 생기신 분이 안녕하세요. 2주 전에 선생님께 인중 보톡스를 맞고 윗입술이 너무 올라가서 양치질하고 물을 뱉을 때 옷이 다 적셔지고요. 빨대로 뭘 먹을 수도 없고 립밤을 바른 후 위아래 입술이 안 닿아서 펴 바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입술이 삐뚤어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술이 삐뚤어졌던 원인은 보톡스를 놓은 자리는 빨리 마비된 반면에 조금 거리가 있는 근육은 보톡스가 퍼질 때까지 그좀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며칠만 더 지나면 완벽히 해결이 되는 문제이겠고요. 빨대, 립밤, 침 뱉을 때 등의 그 증상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인중이 너무 짧아져서 생긴 불편감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한달 전에 인중 축소 보톡스 맞은 땡땡땡입니다. 맞고 나서 한 일주일 발음이 좀 세고 먹고 마시는 게좀 불편하긴 했지만 지금은 인중이 짧아져서 너무 좋아요. 표정 짓고 그럴 때 인중이 샥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오늘은 인중을 줄이는 보톡스가 그게 정말 가능하냐라는 말이 있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앞팀, 뒷팀, 밑팀, 풀트임을 하고 싶어도 해서 좋은 눈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눈이 있듯이 인중 축소 보톡스도 하고 나서 너무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발음이 새지 않습니까? 저도 인중 축소 보톡스 맞은 지 지금 한달 정도 돼가지고 이 윗입술이 이렇게 아래로 잘못 내려온 것을 여러분들도 좀 캐치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편자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불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짧아진 인중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도 있듯이 인중 축소 보톡스는 반드시 맞기 전에 그 적응증을 잘 살펴서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